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비입니다. FW 시즌 캐주얼하게도 클래식하게도 힙하게도 자주 찾게 되는 제품이 뭐예요? 태님, 요즘 다양한 스타일로 예쁜 데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6가지 제품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비어디드 키드의 빈티지 밴딩 데님 팬츠입니다. 코튼 백 적당한 두께감인데 원단감이 야들야들 유연해서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이에요. 앞쪽으로 원턱, 뒤쪽으로 밴딩이 있고 전체적으로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기장감이 넉넉해서 예쁘게 곰창지는 느낌입니다. 실루엣도 예뻤지만 요 데님이 예뻤던 건 바로 은은하게 들어가준 누리끼리한 워싱. 앞쪽에도 뒤쪽에도 워싱이 적당히 전체적으로 들어가줘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전 요즘 살짝 세월의 흔적? 이 누리끼리한 워싱이 자주 손에 가고 입었을 때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라이트한 톤도 적당히 톤 다운된 컬러감이라서 좋았습니다. 라이트 워시드는 딱 이거죠. 크림 컬러감에 캐주얼한 오버셔츠 하나 툭 걸쳐주면 담백한 셔츠 데님 코디 끝. 미드 워시드도 편하게 캐주얼하게 니트 하나 입어줘도 데님이 무드 딱 잡아주니까 든든한 국밥템 느낌?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브랜디드 1784 블랙 베넴 진입니다. 코튼백 적당한 두께감에 엄청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 코팅 가공이 이 데님의 포인트인데 광택감도 안심하고 은은하고 원단감이 일단 너무 만족스러워요. 코팅진은 약간 남자분들 웻 헤어스타일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거든. 가죽 바지까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과감한 패션적인 시도를 하고 싶은 분들 요거 아주 야물딱집니다. 적당한 세미와이드 실루엣으로 아래로 뚝 떨어지고 다리 길이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적당히 창짐까지. 이번 시즌에 원단감, 소재감만 살짝 포인트 되게끔 깔끔하게 입는 것도 굉장히 트렌디할 예정인데 올블랙룩 아니면 블랙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 블랙 옷장 추가템입니다. 봐봐요, 올블랙을 입어주셔도 바지의 그 은은한 코디감으로 너무 답답하지 않고 센스있는 올블랙 코디가 돼서 예쁘고요. 블랙진이랑 별 다를 거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 살짝의 섹시한 무드의 가을 코디면 가능합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노은의 패치드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노은을 이 바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샘플 때부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요? 언제 주는데? 그래서 성공! 코튼백 적당한 두께감에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으로 실루엣은 와이드하면서 밑단은 곱창지게 살짝 좁아지는 느낌 요런 실루엣의 데님 하나 찾고 있었거든요. 앞쪽으로 밑에서 허벅지까지 패치워크 디테일 포인트가 되고 살짝 누리끼리한 워싱감이 앞 뒤로 특히 포켓, 허벅지 쪽 워싱 디테일이 예뻤고 뒤쪽으로 비조 디테일까지 굉장히 나 혼자 만족스러운 할 포인트가 많다? 실루엣이 풍성한 데님은 상의도 루즈하게 입어주시면 레트로 캐주얼 룩이 얼마나 예쁜데요. 오버사이즈 셔츠 코디면 끝이지. 혹은 살짝 힙한 느낌으로 오버한 티셔츠 하나만 툭 걸쳐주셔도 데님이 코디 스타일을 잡아줄 겁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롱 트리플 컷 데님 팬츠입니다. 어딘가 좀 낯익지 않나요? 맞아요. 여름 반바지 추천 편에 있었던 그 제품 롱 버전. 적당한 두께감인데 파이어우드 컬러가 살짝 더 탄탄 도톰합니다. 와이드한 실루엣에 넉넉한 기장감으로 이 제품 또한 곱창짐이 예뻐요. 사이드 쪽 봉제선 디테일과 앞뒤 쪽 전체로 들어가주는 누리끼리 워싱까지 더해져 과하지 않은 디테일의 캐주얼 힙 데님으로 그냥 상의는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바지 하나만 툭 걸치면 코디 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워터블루 컬러감도 오묘하게 톤 다운된 느낌 이라서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느낌입니다. 파이어우드 컬러는 누리끼리 워싱이 좀 더 돋보여지기 때문에 그런지함, 힙 이런 코디 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 워터블루 컬러는 살짝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칭해서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으로 입으면 제 취향입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모크라이즈의 유틸리티 카고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돈내산 했던 데님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여기선 과감한 데님을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튼 백으로 적당한 두께감,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인데 웨스포트 블루 컬러가 살짝 더 도톰합니다.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세미와이드한 핏으로 뚝 떨어지면서 기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요게 곱창져야 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바이오 워싱과 브러쉬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워싱 디테일도 제 취향 저격 포인트였습니다. 앞쪽 한쪽이 다른 비대칭
가게 디테일에 큼직한 4개의 입체적인 카고 포켓 디테일이 있는데 저 요번에 꼭 이 입체적인 카고 포켓이 들어간 데님 팬츠 찾고 싶었거든요. 해외 휴가에서 봐가지고 엉덩이 쪽도 입체적인 포켓. 요 팬츠가 좋았던 점은 실루엣 자체는 풍성하지 않지만 요 포켓 디테일로 풍성함을 살려준 적당한 비율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부담스럽지 않더라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클라우드 그레이 컬러 가면 좀 더 은은하고 블루 컬러웨이가 조금 누리끼리 하면서 워싱이 좀 더 빡 티가 납니다. 워싱이 좀 뛰는 만큼 슈퍼 댄서 살짝 힙하게 입어주면 포인트 빡 되는 데님으로 완성을 할 것 같은데요. 미니터 지금 춤추고 있나요? 바지가 확실히 포인트 되는 만큼 상의에 너무 과하지 않은 그냥 블랙이나 화이트 티셔츠 걸치면 깔끔하면서도 바지 포인트 되는 룩이 되겠네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마지막은 비긴202의 베네타 투턱 데님 팬츠입니다. 비긴 쇼룸 슬쩍 방문했을 때 이 제품 실물 컬러감이나 피팅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지. 그렇게 준비하면서 스토커즈 특별 할인 쿠폰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안 쫄랐어. 코튼백 적당한 두께감,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에 원단 결이 돋보이는 강한 슬럽 원단에 블리치 워싱이랑 틴트 작업을 해줘서 색감이 정말 오묘합니다. 앞쪽으로 두 개의 턱,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와이드하게 흐르는 듯한 핏감이 예뻤고 사이드로 절개 디테일도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확실히 포인트가 돼줄 데님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누리끼리 빈티지한 느낌의 색감과 톤다운된 느낌으로 색감이 진짜 오묘하다. 예뻐요. 이 팬츠는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예쁜 만큼 흐르는 듯한 느낌의 체크셔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빈티지 캐주얼 룩 너무 예쁠 것 같고 절개 디테일도 야물딱 줘서 살짝의 고프코어 힙 캐주얼 감성으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 가을 제가 추천하는 신상 데님 6종 실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피팅감이나 원단감이나 궁금하셨던 제품이 이 중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보여드린 추천 데님들도 한번 입어보셔야죠. 구독자님들 선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데님은 확실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물 궁금했던 데님 제품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한번 모아가지고 리뷰해드릴게요. 그럼